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친한 동생이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한다고 해서 한번 여기로 제가 있는 곳으로 불렀어요. 왜냐면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맨날 전화하고 하니까 일하는 데 조금 도움 되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채터박스 가장 최신 제품 비트3S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전 버전이 비트3, 비트2, 그리고 별도로 완전 방수 마이크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요거 비트3S 같은 경우는 가장 최상위 버전인 비트3의 조금 업그레이드판 버전이고 방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도 제가 보여드린 물에 그냥 담가도 방수가 될 만큼 그렇게 되면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블루투스가 망가져서 일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동생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제가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프라이즈 해줄 거니까 한번 얼마나 좋아할지. 지금 저기 오고 있네. 온다. 오, 어느 정도 배달 세팅이 됐는데. 이야, 슈퍼컵이 신차 내렸거든요. 하얀색. 안녕, 여기 주차하면 돼. 아, 완전 바이크에 헬멧에 그냥 완전 새 거네. 네. 일단 오토바이 세워. 네. 아유, 올리는 것도 힘들어. 초보여가지고. 아이고. 배달할 때 쓰라고. 네. 요건데, 바로, 블루투스 헤드셋. 너는 없잖아, 지금. 네. 그래가지고 내 거를 하나 줄까 하다가 그래도 중고로 주는 이 새 거를 하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일하려면 비 맞고 하면은 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방수도 되는 거예요? 완전 방수돼. 완전. 지금 내가 달아줄 테니까. 네네네네. 앞으로 일할 때 쓰면 돼. 안 그래도 이거 살려고 했는데 비트3S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내 거 한번 가져와 볼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비트3거든. 비트3고 이게 비트3S 똑같은데 이거 케이블이 좀 달렸잖아. 네. 잭이 있어가지고 크레들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해서 쓰는 거거든. 완전히 다 껴야 되는데 딱딱할 때까지 껴야 되는데 살짝 껴놓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날아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살짝 껴있으면은 마이크가 안 되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개선해서 아예 탈착을 못 해버리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보상품, 이게 완전 방수 마이크야. 내 유튜브 보면은 막 담가버렸는데도 거기에서도 막 마이크 기능이 돼. 야.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물 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마이크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방수가 잘 되는데 더 완벽한 방수를 하려고 이렇게 아예 그냥 밀봉을 해버린 것 같아. 왜냐면 이런데 물이 이렇게 고여서 두 개를 접점이 연결이 돼버리면 오작동이 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작동이 안 나는 거지. 들어봐 이거. 들어봐. 엄청 가벼워. 너무 진짜 가볍지. 진짜 가볍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헬멧을 가벼운 걸 쓰려면 우리가 뭐 레저용으로 쓰면은 되게 비싼 헬멧을 써야 되거든. 카본 헬멧이나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요런 거 블루투스 하나 장착하면 무거워가지고 그것도 그쵸, 이제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엄청 가벼워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 레저용으로 쓰든 뭐 하든 무게에 이걸 장착했을 때 헬멧 무게에 부담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헬멧을 붙일 때 쓰는 거. 요거는 크레들이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 남자야. 맥가이버 칼 아니야. 요것도 이제 본체 장착할 때 쓰는 건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저거 블루투스를 엄청 써봤는데, 네. 헬멧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 네네네. 이런 것도 벌써 지금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장착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내피도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하면은 얼굴 막 조이고 막 하는데, 차라리 얘처럼 이렇게 그냥 딱 아무 데나 붙여버리는 게 더 깔끔하다는 거.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스피커. 이게 또 비트3가 음질이 엄청 높대. 얘 자체에서도 음원칩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고 고급 음원칩이 들어갔고 이거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의 유니모 테크놀로지라고 무전기 만드는 회사거든. 경찰들이 이렇게 쓰는 무전기 있잖아. 네네네.
그런 무전기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무전기 만드는 회사가 이 블루투스 요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경우는 막 지직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전달력을 좋게 만들려면 이런 음질에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 박현구님. 당신 누구야? 유재환 형사입니다. 정말 거기가 1989년이라고? 거긴 지금 내년도죠. 2000년. 요거는 이제 풀페이스형 마이크인데 이렇게 열리거나 오픈페이스가 아닌 경우에 네네. 뭐 얘가 열리지 않으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 붙이면 되는데 얘는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와이어가 걸리적거리니까 풀페이스를 쓸 때 그때 요거는 쓰면 돼. 그 핸드폰 두 개 연결되고 이 조그만 데 불구하고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 무전기 회사에서 쓰는 거니까 네네네. 무전기 또 배터리 관리 엄청 신경 쓰거든. 나도 요즘 무전을 하지만 73. 그 무전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도 엄청 들어가 있어. 아 그래요? 응. 복스라고. 복스. 이건 뭐 나중에 매뉴얼 한번 봐봐.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이 두 개 연결되니까 우리는 뭐 한 개밖에 안 쓸 때 배달하는 사람들 두 개 세 개 쓸 때는 너무 좋지. 스피커 장착이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자리 마이크는 여기 하얀색 표시돼 있는 데가 내 쪽으로 반대편은 바람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얀색 표시가 있는 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방향. 똑바로 낄 수 있도록 화살표가 다 돼 있어. 아. 오 진짜 빡빡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된 거야. 기존의 블루투스들은 이제 얘만 탈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탈착을 하면 분실의 위험도 있고 네네. 헬멧을 보통은 집에 갖고 들어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 효율이 엄청 좋아. 보조배터리 잠깐 떠나도 엄청 오래 쓸 수 있거든. 이거는 헬멧에서 뛸 일이 사실은 없어. 그렇네요.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왜냐면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네네. 무상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 중국산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AS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중국에서 그냥 직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수입해서 조금만 개조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배달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악조건 상황에 노출이 계속 되는 거잖아. 갑자기 날이 흐려지고 바람 자체가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지금 2시인데 뭐 저녁 한 7시쯤 된 것처럼 밝기도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갈 때쯤 몇 방울 맞겠는데 이거 아따고 아이 어떻게 이게 딱 경계가 눈앞에 딱 비가 오는 경계가 보이냐 어떻게 어? 뭐야 뭐 이렇게 잠깐 맞는 거지? 아따고 눈비 맞고 뭐 햇빛에 노출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AS가 국내에서 되게 편하다는 거는 이 장점 중에 장점이야. 그리고 얘를 아무데나 붙여도 돼. 근데 이제 얘는 헬멧이 시스템 헬멧이니까 이 헬멧이 거추장스럽지 않은 그 위치 아무데나 붙여도 돼. 나는 선을 적당히 요 정도 했고 가장 익숙한 각도가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서 끝. 자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 하면 되는데 네. 일반 블루투스 같은 경우 연결할 때 빨간색 파란색 계속 반짝반짝 하잖아. 얘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전원 버튼인데 네네.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빨간색 파란색이 나올 때까지 빨간색 파란색이 나오면 손을 떼면 돼. 아니면 헬멧에서 소리가 났을 때 빨간색 파란색 나오지. 네. 블루투스 화면을 켜가지고 셋톱박스 비트 3 나오네. 요거 누르면 페어링이 되는 거야. 그럼 연결됨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쫙 걸려. 어디 귀 거슬리는 데는 없어? 나요. 아 여기서 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 안 나 소리 지금.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나는 거다. 헬멧에서 소리 나고 있는 거야. 신기해. 지금 살살 만져보면 플러스 자리가 있을 거야. 그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이 기능 버튼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콩같이 생긴 거 요게 이제 전원 버튼인데 어차피 전원은 헬멧 벗고 꺼도 되고 뭐 하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가장 많이 써. 지금 플러스를 한 번씩 딱 누르면 볼륨이 조금씩 올라갈 거야. 해봐. 맥시멈. 맥시멈이라고? 네. 여기서 올려야 되네. 다시 내려봐. 휴대폰 볼륨은
자체 조절을 하고. 네네네네. 이 자체에서 볼륨 컨트롤이 된다는 소리네. 네. 지금 플러스 누르면은 올라가고, 마이너스 누르면은 내려가고. 지금은 영상이 플레이 되고 있잖아. 네네네. 다음 영상이나 이전 영상을 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되거든. 더블 클릭. 딱딱. 어. 넘어가지. 내 음악도 내 얼굴이 나온다. 음악도 이런 식으로 넘기기 하면 되는 거야. 영상이나 음악을 멈추고 싶다. 네. 그러면은 기능 버튼 동그라미 한번 딱 눌러봐. 아. 멈췄지? 네네네네. 이렇게 멈춰지는 거야. 아, 이렇게 딱 멈추지. 이렇게 하면 이제 기능은 블루투스 기능은 다 끝난 거고. 이제 전화하고 할 때 주행하면서 너랑 나랑 통화할 때 뭐 음질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전화 받을 일이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전화 갈. 여보세요? 아, 잘 들려요? 내 목소리 어때? 잘 들려? 깨끗해. 여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대화 한번 해보자. 대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알겠습니다. 시동 거십시오. 느낌이. 아니, 뭔가 새로워요. 뭔가 새로워? 야, 나도 좀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자. 같이 가. 아, 내 오토바이. 기다려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돼. 지금 바람 부는 상태잖아, 지금은. 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형 목소리 되게 깔끔하게 잘 들려요. 깔끔하게 잘 들려? 바람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너 목소리도 되게 잘 들려. 아, 그래요? 이쪽으로. 여기 턱 있어. 네네네네네. 아, 이런 거 좋네. 앞에서. 구덩이 있어. 먼저 가시는 분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좋네. 블루투스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네. 그럼. 이제 안전도 안전이고, 일단은 오토바이는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필수야, 오토바이 레저든 배달대행이든. 뭐 이제 콜 같은 거 들어오면 띵동띵동 소리를 눈으로 안 보고 소리로만 듣고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지금은 속도가 좀 느리니까 한번 좀 빠르게 달려볼게. 조심하고, 구댕이. 자, 이쪽으로 붙어서 직진할 거야. 이쪽으로 붙어서 직진. 아, 이제 좀 알바 좀 경력자 같은데? 아직 한 건도 안 했는데. 아니, 시작 전이죠. 형 덕분에 이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품 진짜 좋아. 지금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너 지금 실드가 없는 상태인데도. 네네네. 뭐 잡소리 하나도 안 들려, 지금. 아, 그래요? 아유, 저도 완전 매우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 네. 유턴. 아직 유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엄청 크게 도네. 요거 블루투스 쓰면서 항상 안전운전하란 말이야.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네네, 감사합니다. 너 다치지 말라고 내가 또 형이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니냐. 형 덕분에 안전하게 요거 잘 쓰면서 배달을 할게요. 잘 그래. 쓸게요, 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는 이제 일부러 간다. 안녕.